스트레칭으로 몸풀기를 시작합니다. 팔굽혀펴기로 순간적인 근력도 키워봅니다. 수상스키를 타고 바닷길을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표 구간은 마산항에서 통영 비진도까지로 거리는 59km입니다. 도전자는 창원중학교 2학년 학생 15살 오민숙은과 45살 박정현 씨.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다시 한번 알리겠다며 도전에 나선 겁니다. 낙동강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저도 주말마다 사장님한테 가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보트줄에 의지한 채 시속 60km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산을 지나 통영 앞바다까지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도전 1시간 만에 성인인 박 씨가 파도 힘을 이기지 못해 결국 바다에 주저앉습니다. 그 옆을 어린 오군이 거뜬히 지나쳐갑니다. 남은 거리는 약 20km. 파도가 높게 인다는 한산도 구간도 온 힘을 다해 버텨냅니다. 마침내 종점인 통영 비진도를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합니다. 장거리 수상스키 기록으로 59km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비공식일 수도 있지만 신기록에 도전해서 성공을 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한 오군의 수상스키 경력은 4년. 15살 중학생의 도전이 마산항 제2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희입니다.